오늘은 바니니의 슬리밍 바디 오일을 소개해 볼게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개선 비건 바디 오일입니다. 엄선된 프리미엄 자연 성분만을 담은 바니니 부스팅 오일을 소개해 볼게요. 임신 기간 중에는 심해지는 셀룰라이트의 효과를 입증한 제품이에요. 임신 중에는 여성 호르몬 증가로 셀룰라이트가 발생하기 쉽고 그리고 출산 후 지치고 울퉁불퉁한 피부가 되는데 부스팅 오일로 매끈하게 관리해보세요. 전용 펌프는 이렇게 따로 포장돼서 도착합니다. 펌프를 용기 입구에 체결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하트 괄사도 함께 받았는데요. 괄사 마사지 할 때 사용하면 좋아요. 부스팅 오일은 셀룰라이트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요. 셀룰라이트가 모인 부위에 적당량을 바른 뒤 꾸준하게 마사지해주면서 관리해주면 원래의 피부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임신 기간 중 13kg가 찌면서 셀룰라이트 고민도 많았는데 출산 후 지금도 고민이었던 셀룰라이트 관리를 바니니 부스팅 오일로 꾸준히 사용하면서 관리해보려고 해요. 바니니는 자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유래 원료를 사용하며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화장품입니다. 바니니 부스팅 오일 외에도 일랑오일, 보르피린 스틱 제품도 있어요. 프리미엄 쌀겨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A, B, E 및 다양한 지방산이 풍부한 쌀겨 오일은 피부 표면의 장벽을 형성하여 보습 지속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피부를 탄력있고 촉촉하게 케어해줍니다. 향까지 너무 좋아서 마사지할 때 힐링되는 것 같아요. 숲속에 있는 듯한 자연의 향인 네롤리 향으로 플로럴 시트러스 계열의 우드향이고 임산부도 임신 초기부터 말기까지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적당량을 덜어서 마사지도 해보세요. 이렇게 화트글사로 셀프 마사지를 하면 좋습니다. 림프관 쪽이나 두피만 마사지해도 너무 시원해요. 저는 셀룰라이트 고민인 부위 허벅지에 꾸준히 사용 중인데요. 부스팅 오일 사용 방법은 물기를 제거하고 마사지하듯 전신에 부드럽게 바르며 흡수시켜줍니다. 부스팅 오일은 셀룰라이트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증가된 피부 탄력, 쫀쫀한 피부 침밀도 증가,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등 장점이 있으니 꾸준히 사용해보려고 해요. 또는 바디로션에 섞어서 사용하면 더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스팅 오일은 헤어, 네일, 풋 케어, 그리고 마로마 마사지, 바디로션에 믹스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니니 부스팅 오일로 꾸준히 관리해보세요. 바니니 부스팅 오일을 추천합니다.